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 탓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겨울의 대표 질병으로 감기, 독감, 바이러스성 장염 등을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항바이러스성 레몬 슬러시 청을 만들어 보았고 오늘은 입동이기 때문에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섭취하셔서 체내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든 귀리국수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귀리를 갱년기 중년 이후의 시간에는 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굉장히 가슴 부분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게 안 좋다는 거를 느낄 만큼 자각할 만큼 굉장히 귀리가 좋았다는데요. 지금 여기 해맑은 팜이라는 데서 우리가 바래던 귀리국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귀리국수라 쓰여져 있지요. 네, 귀리국수가 나와서 제가 미리 한번 잠깐 삶아서 감미를 해보니까요, 그냥 밀가루 국수보다는 훨씬 감칠맛이 있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귀리의 효능에 대해서 많은 귀리의 풍곡물로서의 우수한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오늘은 입동인 관계로 귀리국수를 삶아보겠습니다. 귀리국수가 이렇게 280g 단위로 전라남도 고흥에서 이렇게 귀리 분말을 넣어서 국수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의 살국수보다는 약간 아이보리 베이지색 비슷하니 납니다, 여러분. 근데 뭐 자색 고구마 국수도 있으시고요. 또 단호박 국수, 굉장히 다양한 우리 먹거리 국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수를 근데 소화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맛이 굉장히 감칠맛이 납니다. 네. 제가 죽염을 넣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국수 자체가 그냥 밀가루 맛만 나는 그런 국수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행사 중이라 저 한 봉지가 거의 지금 블랙데이 행사 중이라서 몇백 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리국수, 자색 고구마 국수, 단호박 국수, 색깔별로 자색 고구마는 보라색 국수였고요. 단호박 국수는 노란색 국수였습니다. 근데 귀리국수는 이제 그야말로 귀리 색깔, 아이보리, 약간 오트밀 색깔. 네, 오트밀 색깔을 해야 되겠죠? 네, 오트밀 색깔을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또 뭐 밀가루 국수처럼 막 확 끌어올랐다가 막 솥뚜껑을 넘기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귀리의 효능 끓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귀리의 효능을 리뷰해보면서 흡수율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리 효능은 항산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토코페롤 등 항산화 성분이 탁월하고요. 미네랄이 풍부한 통곡물로서 당뇨 식단입니다. 하지만 가공되는 종류에 따라서 당 지수도 다르기 때문에 특징도 제각각 다르고요. 또 해외에서는 특히 당뇨 식단으로 추천식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귀리를 좀 밥에도 섞어 먹고 이제 좀 딱딱하지만 불려서 정성을 들여서 좀 섭취를 가족들도 시켜보고 했더니 당뇨 지수가 정말 확실히 식후 당뇨가 93에서 98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귀리가 효능이 있구나.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또 폐경기 여성들은 심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난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콜레스테롤이 0%라서 정말 심장병과 뇌졸중에 정말 좋다고 하고요. 면역 조절제인 베타글루칸 합성 화합물이 많아서 암 예방을 시켜주고 암 호전식으로도 우수하고요. 피부 관련 제품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오트밀을 불려서 목욕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 앞차귀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제품들은 이제 항상 신뢰도가 높은 연구 기관에 그다음에 표시를 확실하게 해둔 제품을 고르셔서 네 오트밀에 너무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오트밀은 활용하지 않으시는 게 설탕이 거의 첨가되지 않은 그냥 통곡물로 활용하시는 게 네 좋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국수가 이렇게 삶아졌는지 찬물에 이렇게 씻어서 먹어보면요 국수 자체가 굉장히 감칠맛이 납니다. 네. 네 오트밀 이렇게 먹어보면은 오트밀 맛 있잖아요. 그런 오트밀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뭐 씻는 거는 여느 국수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국수 씻는 거는 뭐 근데 색깔이 정말 오트밀 색깔인 것 같습니다. 주시고요. 그릇에 담아서. 육수. 육수가 지금 끓고 있는데요. 끓어진 국수에 육수에 표고버섯 하고 양파, 대파, 가츠오부시 해서 핵산 국물입니다. 한 번 정도 토렴하고요. 오늘 입동이라 정말 차가운데 나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뜨끈한 국물이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특히 그냥 뜨끈한 국물도 아무 국물 뭐 잡수시는 것보다는 영양가 있는 국물을 잡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고명을 한번 얹어볼게요. 우리 먹방러분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 생강하고 무 절인 거를 우선 얹어주고요. 와 많다. 와 많다. 여기에 고명, 상추도 얹어 먹으니까 상큼하더라고요. 상추 조금 먹고요. 사과. 네, 저희 어머니는 사과 좋아하시거든요. 여기 국수에 사과 올려서 잡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갓김치하고 저 오늘은 이제 콩불고기가 있어서 콩불고기를 콩불고기를 1인용 뚝배기에 한번 장만해 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요? 제가 90년생에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 뭐냐고요? 길이 오토밀의 국수예요. 거기다가요 콩으로 만든 고기 정말 기대되네요. 네 기대되지요. 제가 시식할게요. 네. 오트밀 국수라니. 오트밀 국수.
환상이에요. 어떤 일 수프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일 국수로 먹다니요. 환상이랍니다 여러분. 오트밀 수프만 말고 오트밀 국수로 우리 건강한 입동 잘 보냅시다. 정말 맛있어요. 짱이에요. 짱이랍니다 여러분.